성가와 찬송가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혈통은 아무래도 선교사들이니까 일본 사람 위주이기 때문에 토요일만큼은 앞으로는 일본 노래 여러분들이 일본 노래도 알아야 세계적인 뭐 천일국 백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이제 미무네노 그 오겐카를 복사해 줬잖아요. 그러고 이제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서너 가지 그리고 중국 노래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선교사들 모임에 만큼은 성가 부르지 않고 일본 노래로 대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미무네노 오겐카 이제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래 한국에 살다 보니까 알겠는데 안 부르니까 잊어먹잖아요. 근데 절대 일본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참인간이할 가야할 생애노정 본연의 인간으로 가기 위해서 부모님께서는 언제 복귀섭리 과정에 언제부터 이렇게 민족을 갈라놓고 벽을 세웠어요. 벽을 허무는데 어차피 일본과 또 세계적으로 통일할 때 한국어보다 아직은 우리 생애에는 사모님 생각이에요. 우리 생애가 우리가 육신 쓰고 사는 동안은 세계에 나가면 한국어보다는 일본어가 세계 통일에 앞장설 수 있다. 그렇게 봐요. 한국어로 통용되기는 1세기 100년 안에 가능할까요? 원래 아버님 메시아 참부모님의 나라의 언어가 세계적인 공통어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이지만 복귀 섭리가 하루아침에 뚝딱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정을 거쳐야 될 때 세계 섭리를 한국의 종주국 참부모님의 나라의 언어로 만들어 가는데 일본어와 영어가 중추적인 사명을 해야 돼요. 지금 세계 공통어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와 세계 공통어 순위를 매긴다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10이 아니다. 그럴 때 한국어라 세계 공통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일본어는 전 세계로 가도 잘 통해요. 뭐 일본어도 외곽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에게는 반드시 일본어 학습을 시켜야 된다. 어머니의 모국어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종족 복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머니,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복귀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반대받고 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종족 복귀를 못해요. 혈통을 통해서 사랑으로 복귀하는 게 원리라면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참 훌륭하게 키워서 그 아이가 일본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 속 많이 썩이셨죠? 근데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가출이라고 그러죠. 가출을 해서 그 길을 나가지 않았으면 저 같은 사람이 태어났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엄마가 그렇게 나온 그 내용, 사상은 뒤로 하고라도 저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걸 생각하면 엄마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속상하면서 견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는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작전은 우리 1세대가 어머니, 아버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잘해줘요. 아들, 딸이 어째요? 그거 내가 말하면 안 돼요. 왜? 나하고 부딪혀서 벽이 생겼는데 그 벽을 헐기 전에 내가 다가간다 그래서 마음의 벽을 헐긴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2세, 3세 그 아들, 딸이 훌륭하면 그 벽은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나갈 때 선교사들보다 2세, 3세를 겨냥해서 아버님은 국가메시아들도 2세들로 다 바꿨던 거예요. 그들이 조상들이 닦아놓은 기대 위에 그들이 혈통 복귀를 할 수 있는 키는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잘 키워서 근데 일본 말을 못해. 일본 어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엄마는 반대받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아 해. 우리 집에서 족보에서 빼나가라. 너는 우리 딸이 하나 없다고 생각한다. 오지 마라 했어. 근데 그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보여줘서 할아버지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아요. 매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셨겠구나. 어떻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그렇게 잘 감당하고 키우셔서 보내주셔서 저를 낳게 해주셨는지 매일매일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바쁘지만 제가 성공하거나 아니면 방학이 됐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뵐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이 올 거예요.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손자 손녀들 제가 손자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 할아버지 손자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세요 하고 끊어줘봐. 그 할아버지 한 달 동안 아무리 약한 성품이라도요 일주일 이상 잠 못 자요. 야, 그놈이 보고 싶다. 그 딸내미는 엔수 갖고 가지 말라는 통일교 가서 이단교 가서 우리 속을 가문을 망신시켰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야지 일본어가 돼야지. 일본어로 통역을 해서 그렇게 감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말을 하나 한마디도 할 줄 몰라. 전화하면 벙어리야. 가만히 있다 그랬어. 그럼 너도 믿고 너도 믿고. 그러면 혈통의 인연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날은 아버님 어머님 말씀에 73억 인류가 한 사람도 참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버님의 유언이에요. 그럼 한 사람도 참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참부모님이 참부모님인 걸 알아야 되는데 거짓 메시아고 마귀의 왕으로 알고 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들을 반대했던 부모들은 다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딸을 인생을 망쳤다. 우리 가정에 가문을 망쳤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 나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기 어머니의 나라 모국어를 모른다. 기가 막힌 거죠. 노래도 몇 가지 노래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우리 할아버지가 들으면 감동받을 노래 그런 걸 한두 곡씩 가르쳐놓고 일본에 이제 가는 거야. 오라고라 그렇게 전화로다가 1년만 공약을 하면요. 방학 때 와라. 네 엄마나 네 아빠는 싫어도 니네들만 올 수 있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걔네들이 팔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애교 떨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는 이런 노래 불렀지? 하고 일본 노래를 막 불러드리고 그래봐.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통일교는 얘기하면은 마음에 벽을 쌓을 수 있지만 그 손자, 손녀의 재롱 앞에 굴복당하지 않을 부모가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류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사탄이가 못 뺏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복귀하고 종족을 복귀하는 건 그 부모의 사랑의 줄기를 우리가 찾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아버님의 말씀에 우리가 본연으로 이제 요새 천일국 4년이에요. 천일국 4년을 맞으면서 사모님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제 우리 지금 딸이 한국에 와 있으니까 인턴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곧 갈 거지만 걔하고 이제 걔는 지금 일하는 시간이 우리하고 달라요. 왜냐면 미국에서 인턴 저 컨설팅 회사 보스턴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건데 워싱턴의 이제 지사의 소속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밤 11시 되면은 일하러 시작이 돼요. 보통 이제 저녁 5시, 6시 되면 출근을 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일을 하죠. 그러고 이제 5시에 집에 와서 자요. 그러고 한 1시나 2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시차가 다르니까. 근데 미국 현지에 가서 해야 되지만 한국에서 하는 조건 대신 시간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잠시 이제 저녁에 5시 출근할 때지만 9시, 10시에 출근할 때도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할 때도 있고 컴퓨터로 그렇게 될 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도 대화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혈통, 심정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식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일국 4년이 됐다. 사모님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참 인간이 된다.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아버님이 바라시는 내가 참 민간이 되어서 가야 할 생인호정을 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됐는가? 그런 모습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들, 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으로 파헤치면 내가 제일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다 할 수 있는 참 인간이 되었을 때 주위가 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경에 457쪽에 참 인간이 가야 할 생인호정이 아버님 말씀에 이렇게 써요. 사람은 침착하면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이 가라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잘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자고 깨게 될 때는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잡생각을 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면 모든 것이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정성은 언제 한번 들여서 써먹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마음의 자리를 잡아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아버님도 일어나셔서 혼독해 갔던데도 그만해야겠다, 일어나겠다, 마음의 자리가 움직이셔야 움직이셨어요. 그렇게 모든 허물 이제 다 나와요, 아버님이.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을 중심 삼고 따라가야 합니다. 방향은 뾰족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쉽습니다.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스스로 밀어줄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 해야 됩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 자기의 제일 가까운 선생이 자기 마음입니다. 나한테 제일 가까운 스승이 여러분들이 그걸 헤쳐나가게 하기 위한 벽, 그걸 헐어주는 것은 사모님이 생활원리로 조금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천일국의 백성, 내 인생이 가야 할 내 참인간의 모습은 어차피 나와의 싸움이에요. 누가? 내 마음과 몸의 싸움이에요. 제일 친한 친구보다도 귀한 것이 자기 마음이고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자기 마음입니다. 마음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석가모니가 말했는데 그것은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밝혀야 됩니다. 내 마음, 마음이 한 정렬, 그러니까 참부모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한 정렬로 설 수 있게끔 내 마음을 세우는 게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세우는데 그것이 마음이 선생보다 낫고 영원한 내 주인인데 삿된 마음, 거짓된 마음을 갖지 말고 공리에 속한 공적인 자리에 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공적인 자리에 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내 참인간에 대한 내 마음을 찾기 위해서 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독을 하는 것도 훈독을 하면서 진리와 그러니까 진리와 아버님 말씀과 하나님이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같이 다 돌아도 360가 돌고 걸리는 게 없이 내가 중심을 잡고 내 마음한테 물어보면 그 답이 정확해요. 그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거기와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그게 참 인간의 모습인데 천일국의 백성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음이 12가지 마음도 넘어 어떤 사람은 12가지 마음은 적죠 그러더라고요. 5만 가지 마음이라고 사탄스기 아버님 말씀에도 표현했어. 5만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 자.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인데도 삿된 마음,
사탄에게 오만 가지로 갈기갈기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마음으로 정렬시킨다.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참부모님과 일렬에 서기 위해서, 한 줄에 서기 위해서.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마음을 쌓는데 아버님은 참 예화를 잘 들어주셨어요. 마음의 중심자리를 찾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삿된, 거짓된 마음이에요. 하나는, 하나의 마음은, 마음은 두 가지, 세 가지로 갈라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의 정점이다. 아버님은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라는 것은 공적인 마음. 응? 마음이 공적인 자리에 서 있어야 그 마음을 진짜 참 인간이 됐다. 그러면은 그 공적인 마음이 몸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너가 가야 된다, 필요하다, 그럼 마음의 소리를 듣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5만 가지 생각, 12가지 생각만 가진 사람도 한 가지 한 가지 계산을 해야 하면 돼요. 아, 이 마음은 보다 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합당할까? 부모님이라면? 참부모님이라면? 하고 12가지를 정리하기가 그래도 쉬워요. 근데 5만 가지가 있다면 5만 가지 세다 보면 여러분들이 1, 2, 3, 4를 5만 가지만 셀래도 하루가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은요. 매일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가 없어. 마음의 자리가 없으면은요. 그래서 5만 가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 하더라도 마음이 정점을 이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병마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최후의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아버님이 이거는 뭐 공개된 건 아니지만 아버님 건강 체크를 했는데 그 능망염? 능망염 알아요? 폐 쪽에 쪽에 뭐 물이 차나요? 근데 아버님 건강 체크를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한 아버님 80 좀 지나셔서인가요? 했는데 그 큰 병을 앓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몸에. 근데 그때 아버님은 왕성한 활동을 다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아버님이 병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런 병을 앓으셨는데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조그만 그런 능망염을 앓을 정도면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자리를 중심 삼고 해야 할 공적인 일에 초점을 맞춰서 바쁘시다 보니까 그게 낫다가 스스로 막 알아서 흔적을 남겼지만 아버님은 아프다고 표현해 보신 적도 없고 아버님이 그 병에 걸리셔서 고통을 받으셨다고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그렇게 극복하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왜? 지금 사회 환경과 오염과 또 모든 더군다나 부모님은 아프리카고 어디고 안 가신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병원군인도 그렇지만 연세가 많으실수록 여러분들 마지막 가시기 전에 산소호흡기 끼고서 알프스 쪽에 순회강연 가셨을 때 호흡기를 대기하고 다니셨잖아요. 고산지대 같은데 그 연세에 그렇지만 아버님은 탁 참모들이 혹시나 해서 대기시켰지만 아버님은 탁 차버리셨어요. 급하다. 그렇게 마음이 공적인 마음이 앞서면 아픈 어지간한 거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자리, 참 인간의 마음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 드리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전도 활동을 나가고 우리가 왜 원리 공부를 해야 되고 참 아들, 딸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다. 아까 아베상 기도하는 데도 나왔어요. 닮고 싶은 본심이 발로는 됐는데 그 방법론이 닮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정성과 활동이에요. 왜 원리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마음 자리에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원리를 모르면요. 애매한데 공산주의 이론을 들은 사람은 공산주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살았던 자본가들은
숙청의 대상이에요. 왜? 마음의 자리가 삐뚤게. 하나님보다 더 공적이라는 게 없어요. 사회주의의 체제를 중심하고 사회주의를 공적인 중심축에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그런데 천일국의 백성인 우리들은 공적이라는 건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을 축에 세우고 인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 축을 참부모로 세우고 인류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원리 공부를 하지 않고는 몰라요. 원리를 모르는데, 복귀 섭리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자리를 찾아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통일 원리, 이길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는 파생된 거죠. 응? 마르크스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의 자리를 찾아주지 못한 거죠. 나도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아들 딸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참부모님과 더불어 응? 그거는 숙명이다. 네가 박씨 아빠 홍씨 엄마를 선택할 수 없었듯이 우리 사람으로 지음받아서 태어났다면 네가 이세인 것도 부정할 수 없고 천지인 참부모님의 혈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숙명이다. 그것을 원리를 아니고선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원리를 모르는 아이들은 나 이세라고 하지 마, 싫어. 나 축복 안 받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왜 기도와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나 예를 들면 우리 딸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내 성격은 교구장님은 111 해가지고 1, 1, 2, 3, 4 이렇게 스타일로 밟아 올라가면서 아이들한테 설득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교구장님은 이렇게 연역적으로 잘 설득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사모님 스타일은 결론을 때려놓고 귀납적인 방법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 환경이 그렇게 커서 집에서부터 클 때 우리 집안에서는 딸이다 뭐 차별하지 않고 내가 최고야. 그래 모든 아들, 딸이 다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 결론이 보여. 그럼 결론이 보여도 교장님 같은 경우는 속에다 숨고 다 설명을 해놓고 결론을 설명을 해요. 근데 나는 결론을 딱 주고 너 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변명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 속내음이 들켰으니까 탁 튀죠. 아니라고. 근데 결론에 가서 보면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코 교육법은 좋다 나쁘다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부부간에 형성된 가정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장해서 길들여진다?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는 교과서인 자녀도 되지만 부모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 엄마의 교육법은 이렇게 표현을 설명을 하고 아빠는 이런 설명을 하는구나. 그게 이제 터득이 돼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빠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 나한테는 엄마 결론이 뭐예요? 이제 엄마는 알고 있다. 응? 근데 이제 결론을 우리 딸 같은 경우 내가 결론을 딱 설명을 해보면 못 받아들여요. 어떤 때? 못 받아들이고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아빠하고 전화해요. 아빠 이렇게 일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쭉쭉 설명해 주죠. 응?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언제? 아이들도 우리 인류 역사에 사계절이 있듯이 12달이 있듯이 응? 가까이는 내 마음이 싸울 때도 있고 열두 마음이 싸울 때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똑같은 표현과 똑같은 온도로 다가가도 그게 자기한테 맞을 때가 있고 그것이 튕겨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찰하고 어머니는 알아요. 어머니가 위대한 게 뭐냐? 아빠들은 그 파악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애들이 시간과 싸우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계획이 있어서 바쁜데 교구장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하고 있죠? 그럼 애들이 언제 끝나나 하고 아빠한테 대항하고 떠날 수는 없으니까 응, 자꾸 나를 찌르죠. 그러면 내가 이제 중간에 딱 정리를 해서 응?
나머지 저 2분은 다음에 하시고 아빠 오늘은 뭔 계획 때문에 바삐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저기 지금 3단계까지 갔다. 12단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빠 1단락으로 오늘은 좀 매듭을 지으시죠. 그러면 화를 나죠. 남자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자르니까. 그렇지만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 싫어하는 거 몰라요? 그래놓고 어느 때.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 여러분들도 내가 진짜 참인간이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내가 말씀이 잘 들어오는 시간, 내가 기도가 잘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나와 내가 찾아가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서 참인간의 모습으로 어떤 때 마음이 가장 공적인 자리로 쓰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는데 사사건건 나를 중심하고 사적인 마음에 붙들려서 반항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지금 20대가 준비 안 하고 엄마가 되니까 아이들을 죽이고 어디 갔다 생매장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본연의 마음자리를 준비 못하니까 저기 자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맞이한 거는 죄책감도 없어요. 사회가 여론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죄송함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 환경들이 그렇게 강팍하게 마음자리를 뿌리내지 못하게 사탄이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2020까지 더 하겠죠. 천일국이 뿌리를 내리고 마음자리가 내리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가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 축복가정들도 그냥 동서남북으로 막 흔들어버리는데 지금 마음자리를 잡지 못하고 축복가정들 쉬는 사람 많아요. 휴면가정. 그 왜 쉴 수 있는 휴면가정이 돼요? 원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섭리적인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근데 싫다고 해서 내 인생 시간이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쉬고 있다고 해도 2015년은 가버렸어요. 지금 2016년 저 3월이 또 금방 가요. 그러면 내 인생 80년 연계 갈 날은 금방 돌아와요. 요새 연계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육신 쓰고 영인체를 완성하지 못하면 재림이라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재림이란 말은 끔찍한 거예요. 아버님이 빨러야 아버님 메시아의 재림이 2000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 만에 메시아도 재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을 품고 갔던 것을 그 한을 헤어내주기 위한 후손을 찾아오려면 우리 같은 영급이라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한 메시아도 2000년 만에 재림 부활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계산을 하면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휴면가정으로 쉴 수가 있어요. 하루 한시가 급한데 마음자리를 차려서 내가 참인간이 되어서 남편과 아들, 딸의 마음의 자리를 잡아 본연의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 본연의 인간과 가정을 이루고 가느냐 못 가느냐 심각한 자리인데 어떻게 원리 공부를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정성이나 활동? 이제 사역자방에 활동하는 거 사진 보잖아요. 활동하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어요. 대개 보니까. 그렇지만 나는 매일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한 달에 한 번을 활동을 하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내 마음자리를 찾아서 활동을 해야 돼요. 왜? 그런 탕감의 길, 그런 조건을 치르지 않고 내 참모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사탄이가 떨어나가지 않아요. 아버님 예를 보세요. 지남철은, 지남철 아세요? 자석. 색깔 있으면 이렇게 대면 딱 붙잖아요. 자석. 일본 말은 뭐라 그래요? 지남철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그 극 사이에 절연체나 종이 같은 방해되는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뚫고 작용을 합니다. 절연체나 종이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이렇게 할 때 잘 붙잖아요? 근데 가운데 종이를 내고 종이 위에다 색깔을 놓고 지남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얇은 종이막에는. 근데
그것이 점점 두꺼워지면 종이가 작용이 점점 더 둔해집니다. 자석이 빽빽이 움직이다가 자석이 색깔을 놓고 밑에서 종이로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학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돌이 따라서 착착착착 목 같은 것도 움직여. 근데 이제 종이가 닦고 두꺼워지면 이게 잘 기운이 안 가지. 더 두껍게 해놓으면 작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가 두꺼워졌는데 이 자석이 작용을 안 하는가요? 자석에서 나오는 힘은 똑같아요. 이 종이가 두꺼워져서 위에가 못 움직일 뿐이지 이 자석이 작용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똑같이 작용을 자석은 하고 있는데 위에까지 절연체 전달이 안 돼요. 두꺼워져서. 자석의 힘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습니다. 종이가 두꺼워져서 자석을 해도 철이 안 움직이듯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그런 삿된 마음이 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막혀버린 것 같지만 양심은 그곳을 향해서 언제나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열어젖히는 날에는 그 작용이 강해집니다. 그 사이에 절연체를 하나하나 빼버리면 점점 강해집니다. 그것을 전부 다 빼버렸다 할 때에는 완전히 통해버립니다. 배우지 않고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나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이 생겨버렸어. 그 벽을 하나하나 빼버린다? 없애버린다? 기도, 정성, 활동. 원리를 알아간다. 알아가면 그것이 얇아지는 거예요. 원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알매 기쁨이 크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알미 충만해서 마음자리에 그 알미 기쁨이 커져버리면요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본능, 본심? 본심은요 선하고 좋은 것을 나 혼자 갖고 꽁꽁 숨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선하고 좋은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막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면 본심이 살아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그 종이 벽같이 그런 절연체 같은 벽을 하나님과 많이 쌓아가지고 있는 사람. 전이는 뭔가 비밀이 많은 것 같아. 전이 옆에 가면 괜히 뭔가 찜찜해.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근데 어떤 언니는 어제도 오늘도 갖고 애기 같아. 그러고 기분 나쁘면 금방 표현이 나타나고 기분 좋으면 언니 고마워 좋아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본연의 세계가 가까울수록 그 벽이 얕은 사람.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기분이 좋죠. 저 그러니까 그 자기 삿된 마음이 들어가기 전에 어린 나이 아이일수록 좋고 귀한 게 생기면 가만히 갖다 장롱 속에 감추는 아이 없어요. 다 자랑. 엄마 엄마 이게 좋은 게 생겼는데 형아야 뭐 누나야 다 와봐라.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길에서 주웠단 말이야. 아니면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100점을 맞았단 말이야. 다 자랑하죠. 근데 부모가 그게 절연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인간 본성을 회복할수록 그게 얕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 회복되는 사람.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내 기쁨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내 자녀가 그렇게 왔을 때 느껴져요.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다. 고학년이 갈수록 공부를 잘하고 있다. 한국 정서상. 그러면요. 괜히 부모가 어깨가 올라가. 학교 학부모회에 안 가다가도 우리 아이가 1등이 됐다. 그러면 그 학부모회에 안 빠져. 며칠 날이야? 엄마 갈게. 왜? 누구 엄마세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벌써.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한대요? 못하는 게 없네요? 아니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죠. 뭐 요새 미운 저기가
무슨 얘기고 요새 알파고 이세돌 9단이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만든 알파고 컴퓨터에 의해서 바둑 다섯 판을 죽이는데 두 단이 다 불계승 패하고 말았어요. 그건 인간으로서는 바둑의 가장 큰 한국의 겁목하면 이세돌 9단이 최고잖아요. 근데 알파고한테 두 판 다 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연습으로 졌다 했는데 두 번째 해보니까 기본 가는 방향. 방향이 바둑의 정석을 배우면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고 방을 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다. 9단 정도 돼서 입력된 게 있어요. 그래서 바둑을 가르칠 때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알파고는 그거와 관계없이 그 정석에서는 여기다 놓으면 죽는다 하는 데다 나.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놨는데 딴 데 집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놓는 동안에는 이세돌이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마무리에 가서 그것도 점수차가 많이 나게 져버려. 인공지능이. 답답하죠. 사람이 있으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카톡에다 올렸더라고요. 지금 강남의 중3 엄마들이 난리가 났다고. 알파고가 어디에 있는 고등학교냐고. 부모 마음은 그래요. 최고라면 어디라도 입학시키고 가보고 싶은 거야. 최고라면. 근데 그게 삿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부모의 마음을 끊지 않았듯이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은 나이가 들어서 삿된 마음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사모님 클 때는 남녀 7세 부동서 7살이 돼야 부모를 알아보고 또 이렇게 이성을 알아본다 했는데 지금은요 남녀 1세예요.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복중에 아기를 갖기 전부터 순결한 남녀를 아버님은 교육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두세 살 된 아이들도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쟤네들이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영특한 건가? 아기들이 나오는 프로가 뭐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난 그걸 볼, 가끔 어떻게 가다 키면 그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쇼크를 먹어요. 야, 두세 살 됐는데 부모한테 말하는 것이 야, 쟤네들을 어떻게 본성적인 참인간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그 삿된 마음으로 머리를, 기교를 부리게, 하지 않는가? 인공지능으로 기교 부리게 다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이 다른 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본성회복은 거짓된 마음이 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함이 나이 들어도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들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다. 근데 우리가 축복을 받고 성주식을 하고 나면은요 오만 가지라면은 최소한도 3만 가지 이상은 없어지지 않겠어요? 가장 근본죄가 혈통죄인데 혈통죄를 성주식을 함으로 하려면 없어졌다. 그렇게 개수를 따진다면 아버님은 다 언제 자범죄까지도 다 없애줬지만 없애라고 했지만 스스로가 또 불러와. 진리체가 되지 않으면, 원리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뇌를 참인간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내가 봉사생활 같은 거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 한 단계를 나가면 내 후손을 위해서요. 선조들을 위해서 조상 회원했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왜 조상 축복하시고 회원했어요? 선조들을 회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효도하는 심정은 타락해버렸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 참효자는 없어요. 오로지 한 분 참 부모님밖에 하늘 앞에 효자가 없어요. 그래 그 효자의 기준을
부모님이 세우기 전에 이미 영계에 가셨던 분인들인데 그들 앞에 우리가 조상들 앞에 저기 효자 되기 위해서 조상해원했어요? 그들의 죄를 다 정리해서 절대선령으로 만들어놔서 재림부활에 의해서 지구상을 평정하고 내 아들, 딸과 내 후손들을 절대선한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조상해원한 거예요. 뭐 조상 축복하고 해원했는데 내 후손들의 갈 길과 내 마음에 번뇌가 많다. 그러면 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내가 먼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참인간이 된다는 건 아버님이 아까 그랬죠. 보다 더 공적인 자리에 선 마음의 자리가 참인간의 자리예요. 보다 더 공적인 자리. 그래서 위하여 사는 것이 참사랑의 본질이 참인간의 본질이에요. 나보다는 가정을, 가정보다는 사회를.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효자, 효녀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천국 생활의 훈련장의 기초가 효자, 효녀예요. 역사 이래 효자, 효녀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부모 입장에서 그 사랑을 끊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야를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살인자로 만들고 끌고 가버리는 바람에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 그죠? 음란죄. 자식이 부모에게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자식을 지금 세상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자식에 기대하지 말라. 죽기 전에 상속하지 마라. 사모님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요. 절대 너 죽기 전에 애들 다 주지 마, 재산.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게 타락한 문화인데 그 사람들이 복귀되어가는 과정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 헤아에게 생명보다 더한 사랑으로 다 투자를 했어요. 몇백 프로 투자를 했어요. 따먹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했어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때 혜화가 아저씨가 이거 따먹어도 괜찮다는데 아버지와 심정관계를 하나님 앞에 한마디만 고백했어도 인류 역사는 헝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비밀을 갖고 나한테 보고하지 않는다. 그 창조 본연에 인간으로 창조했는데 타락할 때의 징조예요. 그래서 아들이 성운하기 전에는 가정을 갖고 살기 전에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의 행복 24시간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자지 관계예요. 복귀되어가는 과정에 우리 이 세들은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이면 우리 아들은 어디 가서 뭐 하겠구나. 우리 딸은 뭐 하겠구나. 그래서 아버님께서 보고가 우선이에요. 믿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기도가 우선이 아니에요. 보고가 우선이에요. 우리는 보고하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진리와 하나 돼서 완전한 모습으로 섰을 때까지 보고하게 해야 돼요. 근데 보고를 했는데 진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부모님이 핸들링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쉬고 있고 헌금 생활이다, 봉사 생활이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 생활한다. 하늘과 나와의 관계. 아까 했죠. 두꺼운 종이. 그것을 하나하나 빼버리면 하나님의 힘이 자석의 힘을 그 빼버리는 것이 기도와 정성과 실천이에요. 그것을 빼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하나님과 통해서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얘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어떻구나. 우리 아이가 지금 무슨 일이 있다. 100%는 몰라도 20%, 30%, 99%까지.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선생님은 벌써 16세 때 심각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가고 싶지 않은 데에는 안 가는 것입니다.
갔다가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렇게 마음에 느끼는 지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그렇게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와 정성 속에 그 자석의 나침판에 그 장벽을 다 허물어서 직접 통하고 하늘이 함께하는 자녀를 키운다면 걔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세들이 우리보다 그 두께가 얕잖아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성주식을 했지만 그 청산받은 3만 가지, 그 5만 가지 중에 3만 가지 버리고 2만 가지로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 딸이 2만 가지밖에 상속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 원리적으로만 지도를 하면 빨리 벗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만 가지를 아버님이 다 탕감해서 버렸는데도 미련이 많아서 돌아보고 또 가지러 가. 그게 나를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응? 어떤 사람, 제가 휴면하고 있는 사람한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걸래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지금이 편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 식구도 있어요. 원리를 안다면 나의 본전,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할 내 행로를 안다면 그 일생이 지금 쉬었던 그 자리 3만 가지를 하늘이 정리해 줬는데 2만 가지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빨리빨리 파헤쳐서 후손의 갈 길을 닦아야 되는데 3만 가지까지 다 부담고 5만 가지보다 사람이 자석은요 내가 사적으로 부담잖아요. 그러면 3만 가지를 버렸다. 그러면요 밥을 먹다 버렸죠. 그러면 그 밥만 주워오는 게 아니에요. 더 잡다한 것이 더 붙어서 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뭐냐면 축복과정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축복을 받잖아요. 단계로 얘기하면 10계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10계단이 있다. 그러면은 6계단, 그죠? 7계단, 그러니까 6계단 마무리가 장성급이라고 봐요. 그럼 6층에서 떨어졌다. 1층에서 떨어졌을 때는 덜 다쳐요. 그럼 높이로 볼 때 1층에서 떨어지면 딱 내릴 수 있어. 6층에서 떨어지면요, 아파트 6층 높이가 가속도로 해서 지하 6층까지 뚫을 수 있어요. 우리가 폭산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올라올 때 6층만 올라온 게 아니고 거꾸로 지하 6층까지 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떨어졌는데 쉬고 휴면 식구가 나오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1계단, 1층에 떨어져 있으면 가서 언니들이 건드리면 따라 나와요. 그러고 아 그래도 나도 그리웠어. 그러고 거부 반응이 없이 와요. 그게 그래서 내가 사모님이 가끔 얘기하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님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라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오면 좋죠. 근데 그 사람 찾아갈 힘으로 다 전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갈등할 때도 있어요. 왜? 그만큼 탕감 조건을 더 치러야 돼요. 세상 사람은 아버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축복을 안 받아서 이게 1층이야. 근데 이 언니는 6층에서 거꾸로 수사뺏겼으니까 지하 6층에 가 있으니까 그걸 끌어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 6층에 자손들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휴면 가정의 아들, 딸이나 그래서 아버님이 축복받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뜻 앞에 헌신했던 모든 공적을 그 뜻 안에 헌신하는 후손들에게 다 주고 가고 자기는 거꾸로 수습했기 때문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간대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오려면 다시 단계를 밟아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축복을 우리가 외상으로 받았잖아요. 내 돈 내고 받았으면 버는 법을 알아. 응? 지하로 빠졌어도 내가 올라올 길을 알잖아요. 외상 축복이었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네. 그래서 고생고생을 하고 탕감을 치르고 아들, 딸이 다 뭐랄까 난파선? 바닷가운데에서 배가 다 부서지는 난파선의 고행을 지나야 1단계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정들의 원리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몰라서 떨어졌지만 그 후손들이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돼서 후손들이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뭐 왜냐하면 통일교 축복 역사가 60년이 넘었으니까 증표가 됐어요. 선배 가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린 가정이기 때문에 아직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들, 딸 혼사가 겹치죠? 그러면 참 정확해. 그런 게 막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을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와 정성과 원리적인 삶을 제대로 밟아가고 있는가 아들, 딸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너희가 저는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뜻 앞에 합당하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선비들이 이제 아버님을 뵈면 아버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네 아들, 딸 보면 네가 어떻게 사는 거 다 알아. 이러셔. 근데 그 아들, 딸이 속삭이는 애가 있거든. 그럼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가. 열매니까. 다만 조상관계로 정리해야 할 목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하고 원리적으로 참 막 탄감노정을 가고 있는데도 속삭이는 아들, 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조상관계와 환경의 역사적인 책임이라고 보죠. 다 올바르면 갈 수 없죠. 속삭이는 자녀도 있죠.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살아간 길, 그 정도의 참인간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이 옳다는 건 마음의 씨가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와요. 절대 이탓해서 오래가 살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뺑뺑뺑 돌려도 이탈됐던 게 있잖아요.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36가정들이 이탈돼서 나간 분이 있었잖아요. 아버님은 한 가정도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축복한 몇 가정이 그 72가정인가 그 부분을 한 분이 104가정이네요. 지금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아기를 둘인가 나놓고 나가서 바람 펴서 딴 살림을 차렸어요. 104가정인데 딴 살림을 차리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프니까 돌아왔어요. 남편이. 그래서 이 부인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미 가정은 이 여자는 지키고 있는데 남자는 탈선했기 때문에 가정을 안 지킨다고 보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앞에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돌아와서 살겠다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버님, 나는 축복한 그 자리밖에 기억이 안 된다. 축복한 그 자리밖에 기억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러고 그가 나가서 생활했던 모든 건 그가 다 개인적으로 계산하고 해야 할 일이요. 아버지와 만났던 건 장성기 완성급에 그 부부로서만 하늘은 보고를 하고 아버님은 영적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탈돼서 나갔는데 그건 종족이 책임져야 할 몫이에요. 아버지와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 아버님이 104가정 그 남편으로서 그 본연의 아들, 딸 있잖아요. 그것만 중심 삼고 성화식을 했어요. 아버님이 잘했다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이탈돼서 나간 관계가 없었어. 오직 사랑만을 가지고 인류 구원에 많은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상대하셨던 것, 본연의 그 숭고하게 살았던, 근데 그 정리할 그 뒤에 뒤치다거리는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혹시 재산 있다면, 저쪽 자식, 이쪽 자식 해가지고 재산 싸움 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거는 종족의 몫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상예언을 하고, 후손들의 갈 길과 그것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조상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십일조를 정확하게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이렇게 주일 같은 거 빼지 않고 예배를 지키고 이렇게 생활적인 원리적인 길을 밟아가는 거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도 참인간이 되는 거지만 후손들의 갈 길을 닦는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선조들의 갈 길도 내 선조들도 내 후손이니까 그리고 후손들의 갈 길을 닦아야 73억 인류가 참부모를 모르는 사람 없이 다 복귀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참인간의 모습. 절대선. 내가 절대선의 화신체가 돼서 내 자석에 하나 벽이 없이 내 자석이 하나님과의 관계 막 통해서 다 느낌으로 느꼈어. 야, 말씀이 그립고 기다려지고 이렇게 전도 활동을 내가 같이 언니들하고는 못해도
밤중에라도 내가 전단지 12장 우리 아파트 근처에 응? 주차된 주차장이라도 내가 꽂아놓겠다. 내가 12장씩 어디에서라도 활동하고 싶다. 그 12장을 꽂아서 얼마나 알리겠어요? 응?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와 정성과 활동의 그 실천이 없이는 내가 복귀될 수가 없어요. 왜? 삿된 마음. 사탄이가 자꾸 나를 흔들어요. 그런 삿된 마음이 없이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게끔. 여보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많은 세계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될수록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갈 길을 어느 정도 가려야 됩니다. 내 갈 길을 내가 가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후손의 갈 길을 제대로 도로를 놓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의 갈 길은 그래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훌륭하느냐 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로를 가르쳐주고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공적인 마음을 심어뒀느냐에 따라 애들이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어느 선생님 보고 선생님 야단 났습니다. 무슨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벌써 다 압니다. 아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 큰 지도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은 평면적인 생각을 하는데 입체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입체권 내에 평면은 무한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났어도 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선생님 앞에 오면 그냥 눌려버립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지식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영계라든가 앞으로의 세계는 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심령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지 못한 자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지만 애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를 4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성화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구장님하고 사모님은 성화식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어느 목회자가 가는데 많이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 그런데 어느 목회자가 왔는데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안 돌아가실 그 목회자가 떠나면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 하나님이 우리 교구장님하고 저는 성화식을 많이 하는 형으로 아니에요. 그런데 성화식에 가보면 그 시신을 입전식할 때 딱 보면은요. 아 이분이 일생을 어떻게 살았구나 하고 80%는 알 것 같아요. 교구장님하고 저도. 아, 그 후손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그 영인 저기 영인체가 아니지. 망자? 망자. 돌아가신 분을 망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체를. 망자를 보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앞으로는 심령이 성장해야 도에서 심령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세계가 돼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그렇게 마음자리를 잡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아버님 18세가 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조해지기 쉽습니다. 친구의 힘이 필요하든가 스승이 필요하든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힘보다도 더 큰 세계적인 일을 할 때에는 심각합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못 가져올 때에는 후퇴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심정의 세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사랑의 세계는 아무리 끌어내도 끝이 없습니다. 물질의 세계도 끝이 나고 지식의 세계도 끝이 나고 권력의 세계도 붕괴될 수 있지만 심정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의 세계를 중심 삼고 움직여야 됩니다. 심정의 세계의 중앙에 가면 축을 중심 삼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운동합니다. 마음, 심정의 중심 복판에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한한 힘이 전해집니다. 무한한 힘. 여러분들이 천복궁에 선교사들이 350가정이 있다. 이렇게 이제 토요일날 만나죠. 그래서 이제 만나지 않는 사람이 축 밖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축 중심에서 이걸 심정의 교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 심정의 교감을
처음부터 아버님까지 기도와 정성으로 해서 만나지 않고 축을 느껴서 안다. 그거는 어느 정도 18세가 지났을 때고,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18세에 불변하는 심정으로 축이 돼서 하늘이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거는요,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꼭 말하지 않아도 얼굴을 보고 가도. 그래서 일요일 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무개가 오늘 주일이라 이렇게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하고, 그래서 도장을 찍고 가는 거예요. 일요일 날 못 오게 된다. 그럼 토요일 날에도 와서 내가 주일 헌금을 미리 하면서 내일 일요일 날 어디를 가게 돼서 저 미리 왔다 가니까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것이 18세 이전의 아들, 딸에게도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소통의 기초가 되기 전에 먼저 그런 축을 놔야, 어? 그래야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길을 밟아갈 때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그래, 원칙적인 길을 가는 게, 어? 아, 누가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돈은 그래도 헌금하기 좋아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11조 해요.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11조 안 해요. 왜? 1억을 벌으니까 1000만 원 하면 9000만 원이 남잖아.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11조는 해요. 응? 근데 1억 벌으면 1000만 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자기 1000만 원 벌을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버는 사람. 내가 어떤 여기 장로님도 있는데, 장로님 11조 좀 올리세요. 내가 그거 합당한 11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 나이에 이 정도면 많이 하는 건데요. 평면성을 본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나와 조상과 후손과, 어? 입체성으로 봤을 때 아니죠.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있으면 11조 100만 원 하는 게 맞잖아요. 어? 근데 내 나이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없어. 되게 10만 원, 20만 원, 11조를 해. 그럼 내가, 어? 50만 원을 한다, 60만 원 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하면 11조야.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60만 원을 했다. 11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지식을 보십니까? 명예를 보십니까? 돈을 봅니까? 영혼의 마음의 자리에 주인을 찾아가는데 그것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마음 자리를 찾기 위해서 주신 건데, 11조를 했던 과부 엽전 스푼은 성경에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세리와 제사장들이, 응? 엽전 스푼이 아니고 엽전 백냥을 가져왔어요, 주님에게. 응? 근데 아버님, 주님은 그게 크다가 아니고 과부 엽전 스푼이 제일 크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져온 백냥 가지고, 응? 10량 이상 가져온 사람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 계산법은 이상하다. 응? 어떻게 과부가 엽전 스푼 가져온 건데 그 사람 그 재산이 크다고 하고 나는 10량을 가져왔는데, 스푼의 10량이면은요, 응? 백냥이나 마치 100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응? 30원을 가져왔어. 지금 우리 얘기하면 과부는. 근데, 응? 1000원을 가져온 사람한테 칭찬을 안 하시고 30원 가져온 사람을 크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과부의 엽전 스푼 3000원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은 전 재산이었어요. 이 사람은 전 재산이 아니야. 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게 벌던 많이 벌던, 응?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은 11조를 깎아서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내가 아들 11조 얼마나 해요? 가끔 체크는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부르지만. 그러니까 35만 원 했어요? 30만 원, 60만 원 했어요? 그래서 내가 50 얼마를 이럴린가 했다고 그래서 55만 그럼 500만 원도 더 벌어요? 그랬으니까 아니요. 성과금 나온 거랑 해서 그렇죠. 그래.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그러면 11조는 얼마를 해요? 그러니까 어? 35만 원 할 때도 있고 그래. 왜? 근데 그렇게 월급을 타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기 나중에 하늘 앞에 저축할 거 없을 때 좀 봐달라고 조금 더 플러스해서 한 거예요. 어머니 저 그렇게 봉급 많이 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응? 꼭 11조 해야 돼요? 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대요. 응?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활이 돼서 그런지 한 번도 11조를 해야 돼요? 12조를 깎아서 만약에
289만 원을 타죠. 280만 원을 탄다. 그러면 28만 원 하는 게 11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28만 원을 한 적이 없어요. 꼭 30만 원을 하지. 그 나는 260 탈 때 30만 원을 하면 300만 원 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300만 원씩 타요. 아니에요. 260 타는데 11조는 깎을 수 없잖아요. 플러스 해서 어떻게 또 빼먹을지도 모르니까 저축해놓은 거예요. 30만 원씩 했는데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110만 원을 타는데 11만 원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에이 10만 원 말고 10만 원만 해요. 110만 원을 타는데 월급을 10만 원만 11조를 해. 11조가 아니에요. 그 돈만 원 때문에 11조와 11조가 아닌 거에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지름길이 달라요. 보다 더 공적인 돈으로 했느냐 내 사적인 것으로 10만 원을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 딸이 군대 갈 나이가 되면 한국의 4대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교육의 의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안 하면은요. 법이 정해져 있는 거는 20세가 넘어서 뭐 학교를 연장을 하다가 때가 됐는데 군대를 안 가면요. 영창을 가요. 군대를 가지 않고 도망가면 감옥을 가서 군대 대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탕감을 치러야지 계산이 끝나요. 뭐를 하면? 법을 어기면. 그럼 하늘과의 우리 법에 어떤 사람은 하늘이 11조의 약속은 걸어온 거예요. 감사의 같은 것은. 그러면은 내가 그 만 원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응? 하늘 앞에 도둑놈의 신분이 돼버려요. 그러면 감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의 감옥 생활이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거야. 그것이 탕감이 끝날 때까지. 누군지 뭐, 응? 여러분들을 좀, 뭐야,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 사모님이 목회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을 많이 해주는데, 그건 그 식구를, 사실은 그 식구가 알으면 자기가 양심적으로 좀 미안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나쁘게 하기 위해서 간증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교육을 중심 삼고,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원리적인 삶으로 천일국 백성이 되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어느 집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에 막 영인들이 그 집에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인들을 교자님이 기도하면서 막 내모는데 사모님이랑 손을 잡고 막 기도하면서 내몰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이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응? 이게 뭐 몇십 년 전이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딱 그 장난하는 영을 꺼내고 보니까 아주 그냥 뭐랄까 혼탁한 영이었어요. 아주 악령이죠. 나쁜 영인데 원한이 들린 영이에요. 그래서 당장 나가지 못하느냐고 교구장님이 호통을 쳐서 기도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문 앞에 서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 그러니까 그냥 못 간다.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집 한 채를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해봐야 집 한 채를 달라고 하는데 교자님이 그러면은 알았다. 가라. 그러니까 집 한 채를 주면 떠나겠다고 문 앞에까지 쫓아놨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기도와 정성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것까지 하지만 최후의 그를 분립할 수 있는 건 내가 책임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목회자가 그 돈까지 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목회자 돈으로는 공금이기 때문에 빚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집이 더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도 그런 공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랬겠다. 저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만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참 충성하는 사람인데 막 야단을 치세요. 믿어서 야단치는 사람도 있고 야단쳐서 탕감시켜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직자나 목회자이나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미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모든 식구들과 만남의 인연이 우리는 목회자의 수명이 3, 4년이잖아요.
되게 3, 4년 되면 이번에도 4년 기준으로 인사이동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과 만나서 살 수 있는 것이 4년. 심정의 세계에서는 영원하지만 그동안에 뭐가 믿고 좋고 할 게 있어요. 사랑하다가도 다 못해요. 참 나는 감사한 게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몸마음이 참 맑다고 그러셨어요. 마음이 참 맑은 아이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적음해 두고 누구 미워했던 것을 기억을 못하는 게 참 감사해요. 그 식구가 뒤에서 괜히 막 목회자 욕을 하고 목회자 못 살게 하는 식구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식구가 알아요. 저 식구가 우리 욕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 그때는 속상하죠. 근데 조금 지나면은요 그걸 다 잊어먹고 권사님 그래 내가 그런 그게 그래서 아버님이 아 마음자리가 참 맑구나 넌 참 진실하구나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교장님한테 색시는 참 잘 얻었다 마음자리가 참 맑다 보기 드문 형이야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무슨 뜻일까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욕을 하는 사람도 만나면 반갑고 이뻐하는 것밖에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칼을 쓰고 막 욕했다. 그거 알아요. 그러면 어머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래 놓고서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금방 잊어먹고 권사님 또 그래 돼.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복이에요. 목회자의 복이죠. 마음자리에 그런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 그걸 빨리 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다행히 나는 선천적으로 조상공적으로 그걸 빨리빨리 푸는 거로 축복을 받아서 내가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자리를 두면 안 돼요. 내 갈 길이 바쁘고 내 아들 딸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천일국 백성으로 만들기가 바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주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교구장님이 기도를 끝나고 심방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마다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심방을 온다. 어떤 사람은 심방을 가겠다 전화하면 오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천복궁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참 쇼크를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면 성별을 하고 여러분들의 영심령의 나이로 성별하는 거와 더 큰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영적인 그 역량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하면요. 그 집에 운세가 달라요. 응? 여러분들이 아버님이 다녀가신 곳곳마다 성지가 되는 거 알아요? 지금 예수님의 머리카락과 아버님의 옷 한 가지만 집에 모시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쁨이 뭐예요? 영적인 심령의 그 파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 목회자가 신방을 오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1년간은 우리가 신방 가겠다고 다녀요, 저는. 그렇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신방 계획 안 세워요. 선착순 접수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그냥 줄을 서요. 저희 집에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목회를 했지, 목회자가 저 신방 갈 테니까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이야, 배짱 좋아. 아버지를 그렇게 내친다. 그러면 누구를 중심하고 여러분들 집안이 축복을 받겠어요? 목회자를 모실 때 집에 다 최대한 깨끗하게 해놓고 최소한도 두 네 분이 오시면 앉을 방석과 탁자 같은 거 오시면 무릎에 놓고 천성경이나 찬송가 부르지 않게 찻상 하나 딱 놓고 찻잔이라도 물컵이라도 갖다 놓고 예쁘게 네스나 컵받침이 없으면 네스라도 종이라도 깔고 컵을 갖다 준비해놓고 거기에 찬송가를 미리 놓던지 그러고 신방 감사헌금을 딱 놓고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헌금하고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런 준비를 해놓고 목회자가 오시기 전에 새해가 되면 우리 집에부터 오시라고 해야지. 우리 아들, 딸과 남편이 모일 수 있는 시간, 잠깐 요 시간은 아니면 내가 김치 한 가지라도 맛있는 찌개 하나 끓여놓고 목사님 저희 집에 반찬은 제가 할지 모르지만 김치찌개 하나 해놨는데 오셔서 기도해 주실 수 없나요? 송구스럽고 죄스럽게 하면서 왜? 아버지의 사랑을 전수받기 위해서 나보다 보다 더 큰 공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 그럼 그게 전수받으면 그만큼 격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자꾸 분별을 해서 왜 여러분들이
천정궁의 기운을 받고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요? 돈 들어가는 걸 계산하면 모실 수 없지. 영적인 심정의 주인, 응? 심정의 그 상속을 받으면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심정의 상속권에 들어가죠. 하늘이 물붓듯 축복해요.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도움, 이달에 얼마 돈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영감을 주죠. 여러분들이 그걸 체휼을 해야 신나요. 나는 교과장 하면서 우리 애들 등록금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근데 애들이 등록금을 학교에 안 내서 학교 교무실에 불려가고 그랬는데 영계에서 3만 쌍 일본 언니한테 역사했어요. 교구장님 집에 빨리 돈 갖다 주라. 난 순회 다니는데 돈이 가져왔어요. 한 달 월급을. 그 집에 생활비 없어요. 왜 가져왔니? 아버님이 갖다 주라고 안 갖다 주면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대. 영계에 올래? 그랬대요.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영계로 올래? 세 번이나 나타나니까 한 달 월급을 그대로 가져왔어. 그래서 일단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버님 방에 놓고 기도하자.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왜 저 집에 전 재산을 돈을 가지라 갖다 주라고 했을까? 그날까지 우리 아이 쌍둥이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고등학교 등록금을 그날까지 내야 하는 돈이 70만 원인데 그 사람 회사 월급이 70만 원이에요. 70만 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 일단 학교에서 엄마 아버지 오시래요. 왜? 한 번, 두 번, 세 번 등록금 내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엄마 아빠 바쁘다고 안 준 거야. 그래 마지막 날이야 그날이. 그날 안 내면 안 돼. 응? 아, 그래서 연계사 알고 보냈구나. 우선 내라. 그 집 이제 생활비 걱정해야지. 그 집에 돈 하나도 없을 건데. 이틀 후에 연계에서 그 사람이 회사에 입사해서 20년이 지나야 우수사원상을 타는 회사인데 이 사람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그 사람을 지적을 했대. 상금이 얼마 전에 100만 원. 사모님 돈 하나 안 줬는데 연계해서 30만 원 플러스해서 그 집에 축복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체율적인 신앙이에요. 이야, 하나님 참 기묘자다 묘사다. 어떻게 하시고 나도 망신당하지 않고 그 집 생활비 걱정하려고 그랬는데 이틀 만에 딱 생활비 다 해결했어. 그 신랑이 이렇게 벌어졌어.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그때부터 하늘을 실감하고 교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 문제도 이 집도 그래서 기도를 하고 교구장님이 신방원금을 받지 않고 선배 가정이니까 신방원금을 하죠. 받지 않고 권사님 내일 교회에다 권사님이 전 재산이다 싶을 정도로 과다할 정도로 감사원금을 하세요. 이렇게 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권사님 꼭 감사원금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예배 끝나고 이제 헌금자 명단을 총무가 정리하는데 우리는 헌금을 관여를 안 하지만 궁금했어요. 왜? 너무나 무서운 귀신이었으니까.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래 그 권사님 감상금 했나 명부를 봐라. 안 했어요. 어떡하나 교구장님이나 나랑 불안해가지고 어쩌나. 여러분들이 아버님의 말씀은 법이죠. 왜 무서워할까요? 입체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목회자가 그 정도 와서 얘기해 줄 때는 입체성으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생각도 안 한 병이 생겨서 그때 집 한 채가 4억이었어요. 4억을 딱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고 쓰니 돈도 쓰지만 본인은 만신창이 되잖아요. 4억을 다 쓰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뭐 딴 돈이 또 있으니까 살지만 그 병이 나가지고 4억을 딱 썼어요. 그 병이 났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 교장님이 4억 정도 쓰면은 날 거다. 근데 4억을 딱 쓰고 났지만 몸은 만신창이가 됐죠. 얼마 전에 성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똑같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이렇게 싸워야 걸맞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영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나타나면요. 아무리 센 영도 도망가죠. 응? 그게 실제로 실감이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괜히 길거리에서 활동하다가 좀 깍둑머리에 응? 깍둑바지 입고서 응? 아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어때요? 괜히 응? 괜히 전단지 줄라다가도 싸뭇하잖아요. 응.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신방의 맛, 응? 신방의 맛을 아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든 무슨 이유를 만들어 놓고 자꾸 모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응? 그래서 분별되는 것이 느껴져요. 목사가 무능해서 응? 그런 분별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늘이 이미 세웠기 때문에 다녀가면 발자취가 달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 내가 참인간이 되는데 가정에서 교회 오면은 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자꾸 태만해져. 그러고 집에 가면 이상하게 혼돈해져서 머리도 아프고 몸도 귀찮고 치워야지 치워야지 하는데 응? 집을 바라보고 저거 치워야지 엄두가 안 나. 항상 쓰레기통이야. 그런데 목회자가 다녀가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절인데 저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이게 부자지 관계. 솔직하게 거짓 없이 나를 있는 대로 나타내보는 것이 진실한 거잖아요. 창고 구팅에다 집어넣고서 깨끗한 척했는데 나중에 꺼내보니까 그냥 쓰레기통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겉과 속이 똑같게 그래 마음 자리가 언제나 선하고 보다 더 공적인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활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자서전을 나눠주고 전단지를 나눠준다. 그건 보통 공적이 아니에요. 그 나눠주고 활동했던 사람의 그 마음의 기쁨, 그 자리에 조상과 후손에 가는 길,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요.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활동해 보세요.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활동하는 사람들, 응? 집에서 반찬 안 해주고 교회 가서만 산다고 남편이 바가지 긁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일이 잘 돼. 바가지 긁는데 그 사람 일이 잘 돼요. 그러고 아이들이 안 될 것 같았는데 풀려요. 왜? 그 두꺼웠던 하늘과의 관계에 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희생봉사, 기도정성의 행실은 희생봉사예요. 그런 전도활동,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그 벽이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아버님도 그래서 기도와 정성과 심정의 관계로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행동, 아버님 전도행가? 여러분들이 아버님의 전도활동을 들어보세요. 대구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 집으로 저 집으로 경찰에 쫓겨서 하루에도 서너 집을 옮겨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아 시끄러우니까 그만하라고 막 경찰에 가서 쫓아 그러면 저쪽에 가서 여기서 한 번만 하고 갈게 저쪽에 가고 그런 행각이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던 그 공적으로 우리 축복가정이 결실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 아들, 딸이 결실되는 거예요. 뭐 용산 구민과 대한민국 국민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나와 내 남편과 아들, 딸의 자리 그 자리 공적인 참 인간 우리가 참 인간이 가야 할 생애 노정에 내가 참 인간이 돼서 남편과 아들, 딸의 갈 길을 터놓을 수 있는 나 그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성 드리고 응? 그래서 심정의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내가 한 일주일간 요새 충무로 잘 안 가지만 저 가서 일주일간 생활을 했어요. 한 5일 살았네요. 그냥 낮밤이 없지만 응? 더 늦기 전에 미국 가기 전에 딸이지만 같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어디를 가더라도 같이 살았던 삶이 고등학교 이후에는 없으니까 응? 잠시 다니러 온다 하더라도 제가 엄마 하면은 어떤 추억을 기억할까? 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식구들을 사랑하고 식구한테 미쳐서 사시는 엄마, 아빠.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많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고 이상하게 모처럼 야, 그거 충분했어요. 오늘 극장 구경 가게 표 끊어놔라 했어요. 한 번. 쟤들이 왔을 때 애들 다 있을 때. 끊어놨는데 그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일이 있을 때면 못 가니 니들끼리 다녀와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목회자의 자녀들이에요. 응? 근데 여러분들의 아들 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고
삶의 자리가 똑같아요. 이상하게 모처럼 계획 세우면 일이 생겨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서 애들한테 취소해야 되고. 그래서 요새 5일간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통일부 회의하고 여성연합 회의. 그래도 이틀은 나갔어 또. 가서 5일간 살기로 약속하고 갔는데 이틀은 나가고 어제도 또 약속 있어 나가고 이틀간. 이틀간 있어준 거네. 그러고 보니까. 나는 5일 있었다고 하는데 잠만 자준 거지. 그래서 밤중에 새벽에 잔다고 할 때까지 왔다 갔다 물 주고 졸려하니까 차 마시라고 주고 그러고서 일단 이제 잘 때 끌어안고 재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자장가 노래 좀 불러주세요. 그래. 어릴 때 엄마 자장가 들었던 기억이 아련한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별로 키우질 못했어요. 맨날 바쁘니까 뭐 끌어안고 키웁니까? 잠잘 때 오빠들하고 자지? 그러니까 잊지 않는 추억. 예를 때 어떤 추억으로 이 나이에 맞게 자장가를 부르고 할 것이냐. 응? 엄마의 고뇌. 응? 엄마라고 기억되는 이름도 좋지만 응? 엄마 하면 추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없어요. 엄마의 반찬 없어요. 응? 엄마 식구들과 더불어 사시는 분. 응? 우리랑 아무리 약속을 해도 식구들이 뭔 일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거기다. 이 인식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막 깔깔깔 웃으면서 엄마 그런 노래도 알아요? 우리 아이가 일본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미네무노 오엔카 미무네노 오엔카 이 노래를 우리 선교사들 모이면 대전에서나 항상 불렀어요. 이거 하고 시와스 때 난다로 또 무궁화 이런 노래를 몇 가지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이 가사가 텔레비 다이수기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이런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로다가 내가 노래를 불려줬어요. 엄마지만 이 뜻을 위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들 자손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응원가로 선교사들이나 다 이렇게 살아온 삶이지만 이런 노래가 얼마나 너를 포근하게 꿈자리로 자는 환경을 만들었는 줄 아니?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상상회로 가슴에 닿는데요. 그러면서 야 엄마 참 위대하다. 여성의 삶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 어릴 때 불었던 뭐 엄마야, 엄마가 뭐요, 뭐 굴 따라가면 하는 거, 성근이를 굴 따라가면 자전거, 잘 자라 내 아기 이런 거보다 이제 나이가 대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마이웨이 그런 건 이제 같이 부르고, 그러면서 잠깐이지만 그렇게 서로가 두고받으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은 전화 한 통화 해도 짜증스러운데 그렇게 소통을 하고 나면요 전화 한 통하면 다정해요. 이게 심정에 닿는 마음의 소리가 달라요. 똑같은 말에도 네 하는 거라도 그 심정에 울림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키우면서 그렇게 기억되는 심정의 울림으로 자녀들을 해놔야 애들이 이탈되지 않아요. 외로울 때 부모가 그립고 엄마 아버지한테 보고하러 찾아올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보고 하면 내가 순결하게 살으라고 그냥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요. 아담 해야 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교육법이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안 된다 해놨으니까 혜화가 무서워서 아저씨가 꼬셔도 못하고 당한 거지. 지금은 21세기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실 때 교육법에 있어서 야 조금 더 여유롭게 지혜로우셔서 아담이야가 하나님 배 위에서 놀고 뛰고 하면서 보고할 수 있게 했더라면 그 아쉬움도 있더라. 그러니까 창조에 책임을 지시고 복귀하는 이유도 있지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는 무서워도 돼. 근데 엄마는 비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어머니가 돼야 돼. 엄마 남자친구가 어쩌고저쩌고 어떤 애가 이렇게 사귀자고 프로포즈 했는데 그러면 대답해보지 그랬어? 모르는 척하고. 근데 나는 남자가 안 보여. 그래서 참 감사하다 엄마는. 내가 남자를 뭐 저기 남자를 안 보이는데 감사해. 야, 네가 벌써도 학생인데 남자가 남자로 보이면 엄마 그동안 공들였던 것이 남합이 타불이지.
남자로 안 보이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근데 때가 되면 다 보이는 거야. 진짜 그래서 우린가? 그러니까 어떻든 그렇게 뭐 자녀마다 다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을 놓고 개성 맞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그 근본 축엔 내가 참인간의 기틀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 사역자 공부 일곱 곡질로 김은실 씨를 알았네. 김은실 씨가 뭐 지금 저 코칭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내 자녀와 자유자재로 이루어져야 돼요. 원리가 대화로 맛있게 소통이 돼야 돼요. 요새 자서전 나눠주고 있는데 여러분 자서전 몇 번 읽었나요? 자서전 가지고 아들 딸하고 대화하면요 눈물 없이 대화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애들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보다 아들 딸이 더 자녀 감동을 받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서전 가지고 소통을 하던 진리를 중심 삼은 걸 가지고 소통을 해야 아들 딸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무지하니까 한국말도 유창하지 않지. 유창하지 않다 해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원리만은 내가 너보다 앞서 있으니까. 자서전 같은 거. 아버님이 주신 교재가 많잖아요. 그렇게 활동하면서 주지만 내가 줄쳐가면서 한 소절을 가지고 한 페이지를 가지고 아이한테 저녁에 전하는 거야. 살짝살짝. 그럼 애가 감동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일본 언어라도 유창하게 가르쳐놨으면 아들한테 존경받잖아요. 일본어도 안 가르쳐놓고. 근데 늦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적기에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참인간이 돼가서 어떻게 가정을 하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것인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행동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라겠고 이제 하나 광고할게요. 리다가 안 왔는데 기분하상 사모님은 각 가정을 놓고 진짜 원리적인 가정이 되라고 기도하잖아요.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부, 아들, 딸까지 몇 년 생년월일하고 이름만 적었어요. 이게 이건 예를 보여주니까 이건 대전교회의 예예요. 대전교회에서 일본 선교사들 명단을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다 대전 교구내에 전 지역의 일본 선교사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천복궁에 동서 중남북 대학 청년국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컴퓨터로 받아요, 사진을.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 서열로 했어요. 이제 6천 가정, 6호 가정, 이 가정 순서로 해가지고 이거 천복궁을 다 만드세요. 지금 제적 현황을 이거 누가 부부고 누가 아들 딸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누구 집에 아들 딸이 어떻게 되나 그 집에 아들 엄마나 그 상황을 봐서 중매하고 싶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내가 몇 가정 중매해서 지금 잘 만나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내가 짝으로 맺어놓고 왔어요. 얘네들이 축복받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맺어놓으면요. 대학교 가서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가 가문을 보고 정성들인 도수를 보고 매칭했기 때문에 절대 이탈되지 않아요. 내가 뭐랬죠? 사도는 먼 데서 찾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서 찾아라.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그리고 제일 믿고 가까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천복궁도 만드세요. 그래서 이게 뭐 시간 오래 두지 말고 각자 사진 받아서 인터넷 작업하면 되니까 동서중남북 청년대학부에서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하세요. 명단만은 다 받았어요, 내가. 명단은 다 받았는데 이름 가지고는 몰라보겠더라고요, 여기는. 작은 교회면 이름 가지고 강동에서 내 이름 가지고 가정을 다 깨요. 저 집엔 애들이 몇 명이고 큰 애가 누구누구 내가 다 거의 다 알죠. 근데 벌써 50가정, 100여 가정 넘어가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기원절 축복을 놓고 여러분 유고 가정 아들 딸 지금 매칭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자녀 매칭이에요. 거기에 빨리빨리 하늘의 역사를 기원하시면 빨리빨리 내서 해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천복궁이 이제 정례화되고 축복 가정들이 진짜 중심 주인으로서 자리 잡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여기는 폭발적으로 발전해요. 전도는요 내가 참 사람이 되면 모여와요.
참 사람이 주체자를 중심하고 새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번식은 벌어진다. 부부가 사랑하면 아들딸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긴 천복궁은 크기 때문에 그런 중심 축의 가정이 100여 가정만 된다고 보세요. 그럼 번식은 오는 사람마다 사랑에 적고 싶어서 찾아와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발돋움할 수 있게끔 계속 끊기지 않고 활동하시면서 정성 들이면서 그런 활동, 원리 공부, 사역자의 총 매진하세요. 그렇게 한 해를 산다면 천일국의 참 인간의 모습, 하늘이 원하시는 생애 노정으로 우리 일생을 아름다운 2016년으로 수놓아가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하늘의 섭리의 닷줄이 천복궁에 물부터 축복하시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참다운 하늘이 원하시는 아들, 딸의 모습으로 참인간의 모습으로 갖춰갈 때 그 모든 하늘과의 관계에 타락의 인연으로 쌓였던 막을 하나하나 저희들은 기도와 정성과 실천으로써 벗겨져서 완전히 그 벽을 허물어 하늘이 언제든지 운행하시는 것을 입체적으로 느낄 줄 아는 저희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아들, 딸이라 직통하고 언제나 운행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와서 저희들에게 두드리며 내가 여기 왔노라고 하시지만 저희들에게 너무 악의 벽이 많아 하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냉대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이제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동고동락하는 모습으로 갖추어가기 위하여 저희들 최선의 노력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결의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모습으로써 천복궁의 어머님 주인 축복 중심 가정으로 설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나면서 축복 중심 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여 싸움 나이다. 아주.